2015년도 문제와 답 1번 다음 중 틀린 것은 1. 가인의 족보 창세기 4장 2.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 3. 노아의 족보 창세기 6장 4. 노아 아들의 족보 창세기 9장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노아 아들의 족보는 10장입니다. 10장 9장은 무지개 언약과 가나안의 저주입니다. 참고로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4장, 아담의 족보는 창세기 5장, 노아의 족보는 창세기 6장입니다. 이번 출애굽기 17장의 두 가지 사건으로 내용이 맞는 것은 1번 머리바 아말렉 전투, 2. 머리바 만나 3. 천부장 아말렉 전투 4. 백부장 머리바 정답은 1번입니다. 머리바 아말렉 전투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목사들의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게 1절에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머리바 사건입니다. 다음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은 머리바 사건과 아말렉 전투입니다. 3번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와 성전 물이 기록된 장길이 맞는 것은 1번 36장과 46장, 2번 38장과 48장, 3번 37장과 47장, 4번 37장과 48장. 정답은 37장과 4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마름뼈 사건이고요. 47장은 성전물 사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마름뼈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음은 47장 성전에서 나오는 물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쪽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발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풀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마른 뼈와 성전물이 기록된 장은 에스겔서 37장과 에스겔서 47장입니다. 4번 문제. 에베소서 6장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번 부모와 자녀, 2번 남편과 아내, 3번 종과 상전, 4번 전신갑주. 2번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제가 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6장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4번 문제.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전신갑주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번 문제.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엘리야,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림. 2번 엘리야,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 3번 엘리사, 대머리. 4번 엘리사, 빚진 생도의 가정에 기름 그릇을 채움.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엘리야,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림. 엘리사지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아벨 모홀라인 사밧의 아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로 21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이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이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 다음 열왕기하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열왕기하 2장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열왕기하 3장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에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열왕기하 4장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열왕기하 4장 17절 35절입니다.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열왕기하 4장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열왕기하 4장 4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열왕기하 4장 40절로 44절입니다. 이에 푸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푸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절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열왕기하 5장 24절입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사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열왕기하 5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20절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열왕기하 13장 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널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거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 다음에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 가장 무서웠던 예언자이며 북왕국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 시대에 걸쳐서 사역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17장
2절로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까지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까지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그 다음은 열왕기상 18장 1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일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내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열왕기상 19장 1절로 6절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 구절들은 모두가 다 엘리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6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이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이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열왕기상 2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열왕기하 1장 9절로 16절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적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르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르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분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은 전부 엘리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헤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6번 다음 사사와 그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기도원 300용사, 2번 입다 기생의 아들, 3번 아비멜렉 맷돌짝에서 죽음, 4번 도브라 시스라를 죽임.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이것은 사사기 4장 1절로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4절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입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더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더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더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부르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더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더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더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더보라가 시스라를 죽인 게 아니고 야엘, 아까 그 여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죽인 것입니다. 관자놀이에 말뚝을 받아서 박아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시스라를 죽인 여인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니엘 때에 금령을 내린 왕은 누구입니까? 1번 다리오, 2번 느부갓네살, 3번 벨사살, 4번 고레스. 정답은 다리오입니다. 1번 다리오. 이 말씀은 다니엘서 6장 9절에 나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 다른 사람들 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으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메대의 다리오 왕, 통일된 메대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등의 4명의 왕들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첫 번째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4년부터 주전 562년까지 통치했던 신바벨론 제국의 창건자였습니다. 그는 주전 605년에 애굽과 싸워 크게 이겼는데 이 승리로 인해서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3년 주전 605년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정금, 은, 놋, 철, 흙으로 되어진 큰 신상을 꿈에서 보았는데 바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벨사살 왕. 이 벨사살은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전 553년에서 539년까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리던 마지막 날 밤에 열었던 연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연회 도중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의미로 풀이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바사가 바벨론을 함락시켰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는 메대 사람으로 오직 다니엘서에만 나오는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요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함락된 이후에 바벨론을 약 2년간 통치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도록 명령한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는 주전 559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 바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년 후에 그는 메대 왕국을 정복했으며 주전 538년 칙령을 반포하고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귀환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실에서 계속 봉사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과 6장 28절과 10장 1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팔복의 상급을 쓰시오. 팔복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컴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팔복의 상급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상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가상칠언을 쓰시오. 가상칠언 이거 외울 때 용낭모기 갈성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용낭모기 갈성원 전부 한문입니다. 용은 용수의 용이죠. 낙은 낙원의 낙, 모는 어머니의 모, 기는 기도의 기, 갈은 목마를 갈자죠. 갈증할 때 갈자입니다. 성은 이룰성자, 혼은 영혼할 때 혼자입니다. 그래서 용낙목이 갈성혼, 가상칠언은 용낙목이 갈성혼입니다. 용,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 다음에 낙,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모,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그 다음에 갈,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다음에 성,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용낙목이 갈성혼. 그 다음에 10번 문제. 다음의 뜻은 무엇입니까? 1번 여호와 이레, 2번 여호와 라파, 3번 여호와 니시, 4번 에베네셀, 5번 실로암. 뜻을 쓰면 되겠죠.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죠.
다음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자, 마라 광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르비딤, 아말렉 전쟁. 그 다음에 에베네셀,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요한복음 9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그 다음에 11번 문제. 계시록 일곱 교회의 이름과 특성을 쓰시오. 계시록 일곱 교회는 에스보드 사빌라, 에스보드 사빌라죠.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스보드 사빌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있는데, 이 서신의 수신자는 각 교회의 사자들이며, 발신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칭찬과 책망, 권면과 상급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다른 내용의 칭찬, 책망, 상급이 있고, 또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이며, 선한 행동으로 칭찬을 받았고, 인내와 수고, 악을 미워하여 드러내고, 교리의 국권이 서 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듣죠, 에베소 교회가. 그리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은 낙원과 생명나무의 과실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궁핍하나 부요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핍박 가운데 인내하고 변치 않는 영적 풍요함을 간직하였다고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을 명쾌하는 상급을 얻지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주위 환경이 나쁜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모습은 날성금을 가진 이입니다.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칭찬받지요. 그러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권면을 받고요.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악한 여 선지자가 활동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를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욱 좋아졌다고 칭찬받지요.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져서 회개치 않은 자들이 있다고 책망받습니다. 회개하고 처음 있는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권면받습니다. 악한 자는 큰 환란, 사망, 선한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의 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죠.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진 이입니다. 소수의 순결에 대해서만 칭찬을 받습니다.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죽은 자 같다고 책망을 받고요. 극도의 형식주의라고 책망받습니다. 죽게 된 것을 다시 이렇게 굳게 하고 회개하라고 권면받습니다. 희녹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함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나 충성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이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입니다. 말씀을 지켜 배반치 않고 인내하였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책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지키라고 권면받습니다. 상급으로는 시험을 명쾌해주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과 주의 이름을 기록함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부유한 것처럼 보이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십니다. 칭찬은 없고요. 그리고 책망으로는 미지근한 믿음과 영적 교만과 세상을 자랑하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권면을 받고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급으로는 주의 보좌에 앉게 하고 주와 동거한다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칭찬만 듣고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책망만 들은 교회는 사데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은 스무나 빌라델비아, 책망은 사데 라오디게아, 서빌 사라. 칭찬은 칭서빌, 책망은 책사라, 책사라. 칭서빌, 책사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번은 성경구절 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2015년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